아이브의 컴백을 예고한 프로모션 스케줄이 공개되었다. 지난 9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안유진, 가을, 레이, 장원영, 리즈, 이서 등으로 구성된 아이브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스위치, 아이브 스위치의 스케줄러 이미지를 공개했다. 이에 따르면 아이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개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고 이를 이어 18일과 19일에는 다른 콘셉트 포토를 공개할 예정이다. 이 이미지에는 컴백 스케줄이 담긴 카드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. 그리고 20일에는 트랙리스트를 공개하고 24일에는 첫 번째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. 이어서 25일과 26일에는 추가적인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고 28일에는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공개한 뒤 29일에는 아이브 스위치의 발매와 함께 본격적인 컴백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. 특히 두 번째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는 5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며 5월 10일에는 뮤직비디오 티저가 추가로 공개되고 5월 15일에는 두 번째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본편이 공개될 예정이다. 이 컴백 예고에 이어 아이브는 지난달 13일부터 29일까지 미주 6개 도시에서 첫 번째 월드투어 쇼어다이 해브를 진행했다. 이 투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기아포럼을 시작으로 오클랜드 아레나, 오클랜드 어리너, 디키즈 아레나, 디키즈 어리너, 스테이트 팜 아레나, 스테이트 팜 어리너, 올스테이트 아레나, 올스테이트 어리너를 거쳐 마지막으로 뉴어크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. 아이브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스위치는 29일 오후 6시에 발매될 예정이다. 아이브의 컴백을 예고한 프로모션 스케줄이 공개되었다. 지난 9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안유진, 가을, 레이, 장원영, 리즈, 이서 등으로 구성된 아이브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스위치, 아이브 스위치의 스케줄러 이미지를 공개했다. 이에 따르면 아이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개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고 이를 이어 18일과 19일에는 다른 콘셉트 포토를 공개할 예정이다. 이 이미지에는 컴백 스케줄이 담긴 카드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. 그리고 20일에는 트랙리스트를 공개하고 24일에는 첫 번째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. 이어서 25일과 26일에는 추가적인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고 28일에는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공개한 뒤 29일에는 아이브 스위치의 발매와 함께 본격적인 컴백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. 특히 두 번째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는 5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며 5월 12일에는 뮤직비디오 티저가 추가로 공개되고 5월 15일에는 두 번째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본편이 공개될 예정이다. 이 컴백 예고에 이어 아이브는 지난달 13일부터 29일까지 미주 6개 도시에서 첫 번째 월드투어 쇼어다이 해브를 진행했다. 이 투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기아포럼을 시작으로 오클랜드 아레나, 오클랜드 어리너, 디키즈 아레나, 디키즈 어리너, 스테이트 팜 아레나, 스테이트 팜 어리너, 올스테이트 아레나, 올스테이트 어리너를 거쳐 마지막으로 뉴어크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. 아이브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스위치는 29일 오후 6시에 발매될 예정이다. 아이브의 컴백을 예고한 프로모션 스케줄이 공개되었다. 지난 9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안유진,
가을, 레이, 장원영, 리즈, 이서 등으로 구성된 아이브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스위치, 아이브 스위치의 스케줄러 이미지를 공개했다. 이에 따르면 아이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개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고 이를 이어 18일과 19일에는 다른 콘셉트 포토를 공개할 예정이다. 이 이미지에는 컴백 스케줄이 담긴 카드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. 그리고 20일에는 트랙리스트를 공개하고 24일에는 첫 번째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. 이어서 25일과 26일에는 추가적인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고 28일에는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공개한 뒤 29일에는 아이브 스위치의 발매와 함께 본격적인 컴백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. 특히 두 번째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는 5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며 5월 12일에는 뮤직비디오 티저가 추가로 공개되고 5월 15일에는 두 번째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본편이 공개될 예정이다. 이 컴백 예고에 이어 아이브는 지난달 13일부터 29일까지 미주 6개 도시에서 첫 번째 월드투어 쇼어다이 해브를 진행했다. 이 투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기아포럼을 시작으로 오클랜드 아레나, 오클랜드 어리너, 디키즈 아레나, 디키즈 어리너, 스테이트팜 아레나, 스테이트팜 어리너, 올스테이트 아레나, 올스테이트 어리너를 거쳐 마지막으로 뉴어크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. 아이브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스위치는 29일 오후 6시에 발매될 예정이다.